오늘 45쪽이고요. 경조불이라고 해서 경계와 비춤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도 경계고 귀로 들리는 소리도 경계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의 대상들도 다 경계죠. 이 경계를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만져지는 거, 알아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경계는 다 다르잖아요. 경계는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눈은 보이는 경계를 보고 또 귀는 들리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라는 경계를 맡고 입은 맛이라는 경계를 이렇게 맛보고 또 몸은 이 감촉 느껴지는 경계를 이렇게 감촉하고 또 이제 뜻을 가지고 이제 생각되는 모든 경계를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 따로따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눈, 귀, 코, 혀, 몸, 뜻 반야심경에서도 무, 안, 입, 이, 서, 신의 무, 색성향, 미촉법 무, 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래서 18개가 다 공하다고 하죠. 18개는 실제가 아니라고 하죠. 이 중생들의 망상 속에 벌어진 세계가 오온 18개라고 하거든요. 온처계라고 해서 이것은 오온 12처 18개라는 것은 전부 다 중생들의 망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게 나야 오온이 나고 12처 18개가 나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처 18개의 교리를 보면서 아 눈이 있고 색이라는 경계가 있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그런 망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구나 본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반야심경에서 무안입이설신의 라고 했듯이 본래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경계 또 들리는 경계 이게 가만히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한번 보잔 말이죠. 내려놓고 보면 생각 판단, 분별을 내려놓고 이 여기서 비춤이라고 썼는데요. 이 눈은 보고 귀는 듣는데 이 본다, 듣는다라는 것의 이 첫 번째 자리, 분별하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는 즉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뭐냐? 이게 내 생각으로 걸러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믿어왔던 그것을 다 걷어내고 분별을 다 걷어내고 진짜를 보게 됐을 때 보는데 이제 마치 이것과 같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거울이 대상 모든 걸 이렇게 비추잖아요. 거울이 컵이 오면 컵을 비추고 마이크가 오면 마이크를 비추고 뭐 화장실을 비추고 뭐 아름다운 사람을 비추고 잘나고 못난 거를 그냥 그대로 비추잖아요. 거울은 아무런 판단 분별 없이 그 비추어지는 대상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내가 매일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집에 이렇게 보이는 비추어지는 곳이 아주 넓고 좋은 집이면 그 모양에 따라가서 그 비춰지는 모양이 진짜 내 거라는 착각이 들어서 와 나는 부자구나 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구나 이런 분별이 일어나겠죠. 그 모양 따라가지 우리는 또 이렇게 허름하고 안 좋은 집에 가게 되면 아 내 집은 안 좋은 집이구나 이렇게 모양을 따라가서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본래 면목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보자마자 대상을 분별하잖아요. 모양 따라 분별하잖아요.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보자마자 분별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은 진실하지 않죠. 분별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좋다 싫다 이런 모양을 따라가서 그게 맞다거나 틀리다거나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그게 진실한 거냐 알 수 없잖아요. 진실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실하냐? 여기서 진실한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양을 따라가고 분별하면 TV에서 어떤 정치인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정치인을 좋아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 정치인을 싫어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좋다거나 싫다라는 뭐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냔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가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없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분별해가지고는 그거의 진실을 만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는 진리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겐 이게 진리고 저 사람에겐 저게 진리면 그게 어떻게 진리겠어요? 모두에게 평등한 게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양 따라가서 분별을 하면 우리는 보는 것마다 전부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가 아니죠. 진실하지 않죠. 그걸 따라가면 우린 괴로워져요. 내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걸 보면 행복한데 내 마음속에서 싫어하는 걸 보면 괴로워지니까. 내가 듣고 싶은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은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괴로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 모양이나 보이는 대상을 분별해가지고 그 분별의 모양을 따라가니까 우리 인생이 울고 웃고 분별하면서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고 좋은 건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괴롭고 싫은 건 내 인생에 없애고 싶은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괴롭고 근데 그 취사간택심에서 만들어지는 그 괴로움이 진실하지 않았죠. 근데 우린 그걸 진실한 줄 믿으니까 한 생각으로 믿으니까 그게 실제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취사간택을 하고 분별을 따라가고 모양을 따라가면 사람마다 지옥과 극락이 나뉘겠죠. 예를 들어 지방 소도시에 뭐 얼마 하는 아파트에 내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단순한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야, 나 인생 실패했다. 이렇게 안 좋은 집에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살아야 되나? 옛날에 난 잘 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똑같이 그냥 그 작은 소도시에 사는 인연인데 어떤 사람은 와,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집도 생겼구나. 와, 정말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 마음, 생각에 따라 극락이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지옥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상황에 달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다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실하지 않다. 그렇게 분별을 따라가고 모양을 따라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가짜에 휘둘려가지고 좀 무슨 가짜에 휘둘려? 자기 생각이라는 가짜, 자기 분별망상이라는 거짓에 휘둘려서 남은 인생을 평생을 울고 웃으면서 끄달리면서 살아갈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억울하죠.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계 따라 휘둘릴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10대 20대 같으면 앞으로 점점 좋아질 일이 남았잖아요. 보통은 월급도 점점 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좋아질 일이 남았으니까 그 친구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 우리들은 이제는 이제 조금 나이도 더 들어갈 거고 이제 경제력도 더 아파져 갈 거고 몸도 더 아파갈 거고 집도 이제 좀 작은 집으로 뭐 제 아는 분들 보니까 그러대요. 자식들 한 명 두 명 시집장가를 보내면 집을 팔아가지고 저 외곽으로 옮기고 그러시대요.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모양 따라가고 경계 따라가고 분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뭐만을 가져다 주느냐? 괴로움만을 가져다 줘요. 그거는 이제 축소될 거니까, 더 작아질 거니까, 내 거라는 게 자꾸 줄어들 거니까, 나라는 게 자꾸 늙고 병들어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차대한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릴 때보다는 지금 더 잘 살았잖아요. 보통은 어른이 되면서 어릴 때보다는 이제 20대 때보다는 더 잘 살았고 20대 첫 출근할 때보다는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때보다는 모아놓은 돈도 있고 이렇게 점점 좋아졌으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게 더 충격적인 미래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었을 때처럼 우리가 나이 70, 80 돼가면서까지 계속 월급을 벌고 돈을 벌고 뭐 집을 늘리고 이럴 수 있을까요? 더 건강해지고 아파지지 않고 이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절에 가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더 많은가 봐요. 삶을 통찰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젊었을 때는 통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눈앞에 달콤한 게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을 직시하게 되고 통찰하게 돼서 아, 이렇게 사는 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내 인생은 허망해지고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고독사 한다 그러잖아요. 연세 드시고 이러면 고독의 문제. 이게 되게 심각해진다 그래요. 세상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노보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젊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세요. 그게 뭐냐 여쭤보니까 젊었을 때는 어디 가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이 들었다라는 것만으로 어디 가도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눈빛과 말투와 뭐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느낀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기대하고 있던 남편도 아내나 남편이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친구들도 이렇게 떠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공허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 실망감 속에 좌절감 속에 절망감 속에 우울함 고독감 속에서 남은 노후를 살 것이냐 진짜 그거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느냐 라고 생각하면 아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답이 있단 말입니다. 답이 없으면 억울한데 노후가 무기력해지잖아요. 이제 노후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돈도 못 버니까 이제는 점점 돈 쓸 일만 남고 병원비 나갈 것만 남고 이 노후에 뭐 할 일이 없잖아.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땐 뭔가 이렇게 쓸모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209 만나기 전에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209가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일하러 가는데 시간 안 뺏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209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고 또 돈이 많아지지 않고 돈이 자꾸 줄어드니까 돈 뭐 좀 있어도 나중에 노후까지 가려면 어쨌든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아껴 써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막 사고 가지고 이러는 거에 대한 관심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치장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이제는 뭐 잘생긴 남자 보면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화장을 잘 먹으나 안 먹으나 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들 눈치 보는 일도 줄어들고 아 이제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 오롯이 내가 이 생사해탈하는 공부를 여기에 매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절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경계에 끄달려 다니면서 평생을 사니까 그 경계가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진 경계, 내가 집을 좋은 거 산 경계, 그게 진짜 좋은 건 줄 안단 말이죠. 모양에 끌려가니까. 그런데 그거는 진실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진실하냐? 경계를 보자마자 아 이건 좋은 거구나 더 갖고 싶어. 이거는 진실하지 않으면 진실한 건 뭐냐? 이거 우리가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죠. 진짜 관심사. 아 지금까지 내가 경계에 끄달려 다니면서 속고 살았구나. 경계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거울처럼 비추지 못했어요. 내가 거울처럼 비추지 않고 뭐 했냐면 안식. 눈으로 볼 때는 안식. 눈으로 분별했단 말이에요. 식이 분별심이거든요.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자마자 아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아 저 사람 느끼하다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저 사람 좀 부티해 보인다 이 사람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을 했기 때문에 그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게 안식이고 귀 소리 듣는 소리도 이식 소리를 듣자마자 분별하는 그거를 주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이 살고 있는 중생심이 바로 분별심이거든요. 그리고 분별심은 여섯 가지 육식으로 나뉘거든요. 보자마자 분별하고, 듣자마자 분별하고, 냄새 맡자마자 분별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육식이 전부 다 식이라는 하나 이름이 붙었죠. 우리는 봐서 분별하는 것과 들어서 분별하는 건 다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같은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분별하며 살았는데 이 분별하니까 보자마자 다르게 보이는 거, 그거는 가짜예요.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분별을 따라간 거죠. 그러면 진짜는 뭐냐? 진짜는 뭐냐면 이 비추는 겁니다. 이 거울과도 같은 우리 본마음,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을 거울에 비유하거든요. 거울. 고경, 옛 거울. 왜 예시라 했냐?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늘 있어 왔던 거. 늘 있던 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우리가 갈고 닦아가지고 없던 걸 새로 만든,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본래 늘,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게 부처예요. 우리에게 늘 있던 게 부처예요. 근데 그걸 분별심으로 가로막았을 뿐이고, 분별심을 주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는 일심이문이라고 해서 이 한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멸심이 진짜인 줄 알고 이 중생심, 분별하는 마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생멸심, 중생심만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 보니까 괴롭고 즐겁고 경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한 번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진여심 그러나 한 번도 내가 쓰지 않은 적이 없었던 늘 이 진여심 속에 우리는 항상 살고 있었던 견성,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늘 내가 쓰고 있는 게 견성인데요. 자기 성품을 늘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 측면에 한번 이렇게 관심사를 돌이키는 거예요. 분별에만 관심이 떨어져 있다가 탁 돌이켜서 아 이게 분별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분별 아닌 분별하기 이전에 먼저 이게 먼저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는 이게 공부예요. 그리고 거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 그럼 뭐가 이 견성이냐? 뭐가 자기 성품이냐? 여러분에게 이 진여심이 없는지 보세요. 이 옛 거울 같은, 거울같이 비추는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비춰보세요. 자기에게. 보자마자 이건 컵이다,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마음에 든다,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분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별하기 전에 보자마자 그냥 보는 아까 거울이 거울은 똥을 비춰도 인상 찡그리지 않고 임금의 마찰을 비춰도 뭐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경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은 그냥 분별 없이 비출 뿐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먼저 아는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냥 보자마자 먼저 아는 이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갓난아기 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기 때는 분별은 못했어요. 분별은 못하다 보니까 누가 와도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뭐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와도 이 아는 마음, 이 비추는 마음, 뭐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장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돌아가는 모비를 보고서는 그냥 눈동자가 막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막 신기한 눈동자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보고 있음, 그게 우리에게 본래 갖춰진 거죠. 그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이게 첫 번째 자리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먼저 대상을 비추는 게 먼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 떨어지면 이제 거기서 분별식이 나오는 거예요. 분별심, 안식. 보자마자 분별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싫다. 그런데 좋다 싫다라는 생각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보고 있다는 이 암 이게 첫 번째 먼저 있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두 번째 자리에서 보는 게 봐서 분별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봐서 분별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떨어진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즉, 사실은 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라고 말했지만 첫 번째 자리가 그대로 두 번째 자리와 찍혀 있죠. 그러니까 본다란 이 사실이 없으면
내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별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이 첫 번째 자리를 확인하고 있는 증거잖아요. 봐서 봐가지고는 아 이거 컵이네 하고 아는 마음, 이게 내가 먼저 봤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첫 번째 자리에 비추는 마음이 먼저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분별심이 곧 무분별죄란 말이에요. 번뇌즉 볼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내가 분별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곧 먼저 비췄으니까 그걸 분별할 거 아니에요. 먼저 비춰봤으니까, 거기 있는 줄 아니까 그걸 분별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별하려면 분별하기 이전에 그걸 먼저 아는 마음이 먼저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 다 되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자리에 마음이 있죠.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볼 순 없지만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확실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은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컵이라고 이름 짓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뭐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말로 뭐 꽐라꽐라 한다, 이 이름이 만약에 꽐라꽐라다, 그럼 여러분 꽐라꽐라는 이름을 몰라도 그 나라 가서 야 우리가 태어나 처음 보는 걸 보이면서 꽐라꽐라 했을 때 그게 뭔지 몰라도, 그게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비추면서 꽐라꽐라 하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건 안단 말이에요. 그 비추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있잖아요. 이 비추는 거는 좋거나 나쁜 게 없죠. 그냥 비추죠. 거울처럼.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 판단, 분별하지 않죠. 그냥 비추죠. 들리는 소리도 어때요? 소리를 분별하면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게 주, 객이 둘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지. 그리고 듣자마자 분별하니까, 아, 저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 저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 이렇게 분별하는데, 분별하기 전에 먼저 그 소리를 비추는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 소리를, 즉 소리를 비춘다니까 뭔가 좀 비추는 건 거울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만 비추는 거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 고정관념 내려놓으면 먼저 아는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 소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기 전에, 아, 그 소리가 있음을 먼저 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소리를 먼저 알고 비추고, 그러고 나서 그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층간소음은 내 머릿속에서 층간소음이라고 분별되면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층간소음 자체가 첫 번째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 되지 않죠. 그냥 그걸 알 뿐이에요. 그냥 어떤 소리가 들렸다라는 사실을 그냥 비출 뿐이에요. 아무 문제 없죠. 그건 층간소음이라고, 층간소음이 괴로운 거일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바로 생각과 이식, 귀이자 분별한다는 식자, 그 귀에 들리는 소리를 분별하는 걸로 끌려가니까 곧장 아 층간소음이고 저 윗집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까 하는 이런 식의 괴롭다라는 분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롭다라는 분별을 따라가기 이전에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아는, 비추는, 이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게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층간소음 있는 분에게 층간소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그거를 분별을 하지 말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냥 그걸 그냥 경험해라. 판단 분별하지 말고 그 소리 나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느껴봐라, 경험해봐라. 그런데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생각, 판단, 분별을 내려놓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완전히 경험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확 허용해 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저 젊은 중놈이 지가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모르니까 저딴 소리를 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거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거기서 그냥 경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환희심 넘치는 목소리로 흥분해가지고 와서 막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이 첫 번째 자리 여기에 좀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게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이 두 번째 자리가 진짜면 그 층간소음이 실제 괴로움이면, 엄마는 층간소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데 아들은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엄마 이상해. 좀 엄마 왜 그래 도대체?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남편도 아, 당신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넌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사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저 강원도에 있을 때 뭐 저 전방에 있을 때는 아무도 없는데 윗집에 누가 이사 오니까 막 너무 행복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심심해 죽겠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그 강원도 골짜기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좋다는 것도 분별이고 싫다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그럼 그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자리에서는 좋거나 나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분별을 따라가면 층간성 때문에 죽겠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죽겠고 보이는 것 때문에 경계에 끄달리고 들리는 소리 때문에 소리라는 경계에 끄달리고 그러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눈 깊고 혐없듯이 색상의 미촉법에 전부 다 끌려다니면서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그 식을 믿은 거예요. 식을. 식을 진짜라고 여긴 거예요. 식을 주인 자리에 딱 놔놓고서는 그 식이라는 분별심이 난 걸로 내 마음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 가짜다. 그 얘기를 교리로 그렇게 막 한 거예요. 눈, 귀, 코, 몸뜻, 색상행, 미촉보, 오온, 12초, 18개 얘기를 다 얘기해요. 오온, 색수상행식, 이게 다 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그렇게 뭐 거품을 물면서 아함경, 니까야에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분별을 따라가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분별을 따라가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게 없으면 상관하지 않는데 분명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첫 번째 자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법이다 할 때 나는 이 비추는 이 첫 번째 자리를 말하는 건데 보통은 스님이 손으로 꽁꽁 때려가지고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건데 저게 왜 법이지? 이렇게 분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리를 비추고 이렇게 보이는 거를 비추고 이 눈으로 보는 것도 비춘단 말이에요. 이 보는 걸 비추는 이 마음하고 듣는 소리를 비추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 하나가 보고 이렇게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하고 견문각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분별을 따라가기만 하며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에서 항상 그 분별만 따라가니까 여기서 이 비추는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머릿속으로 이 견성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성품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성품이 어디 하나 있는 줄 알고 모양으로 진 성품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줄 알고 이걸 만질 수 있는 줄 알고 이걸 획득할 수 있는 줄 알고 이걸 알게 될 수 있는 줄 알고 이걸 이렇게 찾아 나선단 말이야. 어디 있지? 히말라야에 가면 있나? 인도에 가면 있나? 어느 집에 가면 있을까? 그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막 그 보여달라고 스님 저 설법 때 맨날 하던 얘기 말고 스님에게 있는 그 진짜를 보여달라. 어디 숨겨놓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주먹은 빈주먹이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빈주먹이 아니에요. 여기서 100% 드러낸 거라니까요. 100% 이렇게 환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게 문제지. 그걸 왜 안 보여주고 있냐. 이렇게만 해놓고 나서 진짜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진짜로 이렇게 진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혹은 아는 우리 방식 있잖아요.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는데 아 알았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려고 하면 이건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알았다 하면은 뭐냐면 아는 내가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잖아요. 알았어 하면은 전부 다 대상이죠. 수학 공식을 알았다. 수학 공식이라는 대상을 내가 알았잖아요. 아, 그 사람 어떻게 생긴 줄 알았어. 그 사람을 내가 안 거잖아요. 내 안 거는 대상이잖아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눈이 눈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딴 건 다 볼 수 있는데 자기 눈은 못 봐요. 근데 눈이 눈을 어떻게 보는 건지 아세요? 눈이 눈은 어떻게 하나 못 보잖아요. 근데 눈이 이걸 보고서는 컵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컵을 들면서 이게 법이라 그러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이 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맨날 이 컵인데 컵의 법이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컵을 보자마자 회광반주에서 돌이켜서 컵 이렇게 하다가 문득 이 컵을 아 여기 보는 놈이 있구나. 눈이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눈은 컵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컵을 볼 때 눈이 확인되죠. 왜냐면 여러분 눈이 없으면 뭘 볼 수 있겠어요? 다른 거를 뭘 보더라도 사람을 보든 동물을 보든 하늘을 보든 구름을 보든 컵을 보든 뭘 보든 거기서 눈이 있으니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눈을 본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눈이 확인된 거죠. 여기서 눈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확인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대상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도 마찬가지예요. 나 성품 본래 면목 알겠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죠. 둘로 나눠놓고 자기 이미지로 그려놓은 법에 대한 상을 머리로 딱 짜맞춰가지고 알았다 해놓고 나서는 그걸 딱 쥐어놓고서는 알았다 이러는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죠. 알았다 하면 사실은 알았다 하는 게 이거고 몰랐다 하는 게 이거거든요. 몰랐다와 알았다가 다르지 않은 게 이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았다 아니면 몰랐다를 몰랐다에서 알았다로 옮겨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알았다가 이거고 몰랐다가 이거예요. 알았다에서 이게 확인되고 몰랐다에서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알고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비추는 성품이 자기에게 다 원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 비추는 성품은 이걸 이렇게 보잖아요. 이 대상 경계를 본단 말이에요. 대상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분별을 따라갔으니까 컵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에서 이게 법이다라고 할 때는 이걸 이렇게 계속 컵을 보다가 아 보고 있는 이 눈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고 나면 이게 비춤이에요. 이 경계가 그대로 비춤이에요. 색이 곧 공이에요. 비추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추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 여기에 내 안에 어디 비추는 어떤 물건이 있어서 비추는 어떤 법이라는 게 불성이라는 게 자성불이 내 안에 딱 숨어 있다가 이걸 비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자성불이 있고 내 바깥에 대상경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잖아요. 이 경계와 비춤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선사스님들은 이 비추는 눈이 내 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삼다만상 전체 눈이 달린 것 같다. 여기 눈이 달린 것 같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우물을 바라보는데 내가 우물을 바라본다면 그거는 진짜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차라리 우물이 나를 본다 이게 더 진실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우물 그거 자체가 비춤이지 여기서 우물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경주불이에요. 경계와 비춤이 둘이 아니다. 이 색즉시공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이 소식이거든요. 둘이 아니다. 이게 불이법이에요. 한 번씩 보죠. 선사의 몸은 무명을 떠났으니 번뇌가 어디에서 생길 것인가. 선사의 몸은 무명 어리석음을 떠났다. 그럼 번뇌가 어디서 생기겠어요? 선사라는 것은 안목을 갖춘 이 법을 갖춘 선사는 이미 무명을 떠났다면 번뇌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고 번뇌가 어디에 생길 것인가 하니까 아 선사는 번뇌가 없구나. 번뇌는 없죠. 근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번뇌로 옮겨가지가 않아요. 번뇌에 끌려가지 않는 거지 번뇌가 없는 게 즉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지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이름에서 생각에 끌려가는 걸 번뇌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번뇌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생각도 할 줄 알고 분별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그걸 실제라고 믿는
어리석은 망상, 착각이 거둬진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다 쓰면서도 그냥 내가 필요에 따라 쓰는 거지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생각 분별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지옥과 천당이 하나의 모습이고 열반과 생사가 헛된 이름일 뿐이다. 지옥, 천당이 우리 눈에, 우리 모양으로 볼 때는 지옥과 천당은 둘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층간소음 그 자리에, 층간소음 일어나는 그 자리에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층간소음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 최전방에는 저 딱 보면은 멀리서 봐도 아 저긴 군법당이네 탁 보여요. 민간인들이 봐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허름한 그 아파트 5층밖에 안 되는 무슨 뭐 이렇게 뭐 개나리 아파트 이런 식의 옛날 이름 쓴 아파트가 한동 이렇게 달랑 저 꼴짝이 오지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곳에 슈퍼 하나 없는 곳에 한동 달랑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방에 여러분 20대 서울에 살든 서울에서 대학 다니든 캠퍼스 낭만을 즐기며 살든 대학생이 예를 들어 뭐 육사 출신 장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야 우리 군에서는 집도 주고 다 준다 그래서 야 그러면 집도 있는 남편 구했다 막 신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자꾸 산골로 간단 말이에요. 실제 제가 군대 안 갔을 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꾸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따라서 좋아했는데 가보니까 산골짜기에 아파트라 그래서 야 그래도 아파트구나 좋아했는데 가보니까 그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가요 이 시동이 걸려요. 자다가요 아파트가 통으로 시동이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 난 것 같은 막 우당당당당 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자다마다 새벽 2시 뭐 3시 됐을 때 막 나와요. 이게 뭐지 싶어서 막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보일러에서 소리가 막 그냥 전쟁 나듯이 소리가 나요. 막 그 진짜 시동 걸리는 소리, 이 집이 시동 걸린 것 같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고쳐달라고 해도 이걸 잘 모르는데 못 고쳐서 제가 막 한동안 그러고 산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데 이게 뭐 슈퍼도 하나 없는 곳에 그런데 딱 들떠놓는단 말이에요. 이 20대 이제 막 신혼인데 육군 중위 돼가지고 와서 들떠놓고선 그래도 어떻게 만족하고 살아야지 하고 그래도 내 사랑한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얼굴 보는 그 재미로 살아야지 하고 커서 그냥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번 남편하고 장봐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일주일 먹고 이러는데 감해 보니까 이 남편 놈이 꼬실 때는 막 온갖 좋은 얘기 해가지고 꼬셔놓고 나와서 보니까 아 일주일에 한 이틀 3일 안 온단 말이야 집에 훈련한다고 안 오고 뭐 당직 쓴다고 안 오고 막 그까지 내가 막 기다리고 참아줬는데 그러다가 한 3개월 있다 갑자기 나 3개월 동안 못 와 이러는 그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전방에 3개월이나 6개월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방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막 1박 2일 뭐 이렇게 이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럼 그 긴긴 밤 무섭고 아무도 없는 이 꼴짜기에서 정말 심심하고 무섭고 사람 인기척이 그립다니까요. 그런데 윗집에서 갑자기 누가 이사 와가지고 애들 뛰는 소리가 나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죠. 그렇게 막 행복하고 신나고 와 여기도 사람 사는 데가 무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이 젊은 우리 저 군법당에 온 신도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윗집에 와가지고 애가 막 뛰는데 그렇게 막 신이 나더래요. 막 기쁘더래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이래요. 지옥과 천당은 뭐가 지옥과 천당이냐? 아까 말한 이 젊은 세대에게는 윗집에서 쿵쿵쿵쿵쿵 뛰는 게 천당이에요. 무서웠는데 두려웠는데 이거 귀신 나올까봐 무섭단 말이에요. 전방에 혼자 있으면 귀신 나올까봐 무서웠는데 아 윗집에서 뛰는 걸 보니까 아 여기 귀신이 있구나 이래 무서운 데가 아니겠구나 하고 이제 아휴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게 천당이에요. 갑자기 뛰는 게 천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이씨 뭐지 하면서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막 분노하던 사람이 윗집에서 뛰자마자 이건 지옥이 되죠. 꽁꽁꽁꽁 하는 게 지옥을 경험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죠?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죠. 그죠? 그러면 마음의 지옥이 있고 마음의 천당이 있잖아요.
마음에서 분별하는 게 지옥을 만들고 분별하는 게 천당을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천당과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따로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천당이고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죠. 그러면 본래 쿵쿵쿵쿵 하는 게 천당입니까? 지옥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싫은 일입니까? 본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래요? 천당과 지옥이 하나의 모습이다. 본래 하나예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의 실상은 모양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죠. 이것뿐이잖아요. 여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분별하면 지옥이고 천당인데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뿐이죠. 이게 법이잖아요. 이것뿐이잖아요. 이걸 비출 뿐이에요. 그냥 이 비춤이 전부잖아요. 그냥 이거 말고 자기 실제가 있습니까? 이 비추는 이거 말고 여러분이 나라고 할 만한 실제가 있어요? 몸도 왔다 가잖아요. 몸 여러분 10대 때 몸 왔다 갔잖아요. 지금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몸도 왔다 갔어요. 생각도 왔다 갔어요. 개념도 왔다 가고 이름도 왔다 가고 성격도 왔다 가고 개성도 왔다 가고 감정도 왔다 가고 모든 게 나라고 할 만한 모든 게 다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언제 나를 나라고 할 거예요? 젊었을 때 내 몸을 나라고 할 겁니까? 나이 들었을 때 나를 나라고 할 겁니까? 성격이 옛날에 나빴을 때 나를 나라고 할 겁니까? 성격이 원만해진 지금을 나라고 할 겁니까? 성격도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왔다 가는 거라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 진짜라고 할 만한 게 없네요. 오온이 개공이잖아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다 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알잖아요. 이걸 비추잖아요. 이걸 비추는 뭔가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닌데. 이걸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여기 있긴 있네. 이것만이 확인되죠. 그죠? 이게 확인, 내가 있긴 있네. 죽지 않고 살아있네. 이게 확인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알 수 없어요. 이게 있다는 건 확실한데, 이 비추는 게 있다는 건 확실한데,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크기가 얼마나인지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건지, 내 밖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있다라고 하려니까 이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공묘유라고 해요. 없는데 있어요. 아까 층간소음. 이게 있긴 있는데 분별을 따라가면 이게 좋거나 이게 싫거나 극락이거나 지옥이거든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뭐뿐이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때 우리 이 첫 번째 자리에 진실에 있으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분별을 따라가면 지옥이거나 천상이거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비출 뿐이죠. 그냥 알 뿐이죠.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윗바산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깨어있음. 각. 이게 각이에요. 용성 스님이 대각운동 크게 깨다니 대각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각. 이게 각이거든요. 이게 진짜 자기니까.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삶의 진실이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거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람에게 똑같잖아요. 이거는 똑같죠. 첫 번째 짜리는 똑같죠. 분별하면 다 다르지만 이거는 대평등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잖아요. 갓난애기에게도 평등하잖아요. 여기 고양이가 누워있으면 고양이에게도 이게 있잖아요.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 따라가면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지만 여기는 잘나고 못난 게 없잖아요. 그냥 인연만 만나면 이게 그냥 이건 그런데 이렇게 작용이 드러날 때 확인되는 거예요. 이럴 때 확인되는 거지 이때 이럴 때 확인되고 이렇게 작용이 드러날 때 확인되는 거지 가만히 있을 때는 확인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승들이 도가 뭡니까 하면은 뭔가 움직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작용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용 속에서 늘 이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되고 있고
이거 한 생각 돌이키면 이게 진짜니까. 이게 여러분 개념이고 생각입니까? 이게 개념이고 생각 아니잖아요. 진짜 실체험이잖아요. 이게 자기 경험이잖아요. 자기 경험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확 믿어버리면, 그냥 확 믿어버리면 헌신의 길 이러듯이, 믿음의 길 이러듯이 굳게 믿고 그냥 이 가르침을 그냥 확 믿어버리면 공부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기 그냥 자기 삶에서 늘 이 첫 번째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맨날 생각 때문에 괴롭다가 문득 돌이켜서 아이고 또 생각 따라갔구나 하고 이 생각을 비추고 있는 여기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고민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생각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각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고 느끼겠지만 뭔가 좀 어디 저 심리 치유 내지는 무슨 뭐 마음 치유 무슨 뭐 무슨 오은영 박사님처럼 이 문제 가지고 여기 얘기해 주고 저 문제 가지고 저 얘기해 주고 저 문제 가지고 하나하나 답을 주면은 참 좋겠는데 저놈의 종놈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맨날 지 마음 깨달은 얘기밖에 안 하니까 왜 그럴까요? 저 이 모양을 따라가서 이 모양엔 이거 얘기해 주고 저 모양엔 저거 해 주고 하면 팔만 대장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 분별에 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그 모든 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리 치유하는 건 뭐와 비슷하냐면 나 문제 생길 때 가가지고 그분들 찾아가서 치유해야 돼요. 또 질문해가지고 답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부는 법륜 스님 찾아가 즉문즉설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법륜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공부가 내가 되면 되잖아요.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누구에게라도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답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가 답이니까 이 자리 하나가 딱 확인돼 버리면 8만 4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여기서 다 이 문제니까 다 분별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분별의 모양, 이미지, 개념, 이 모양은 어때요? 저 모양은 어때요? 이 모양은 스님, 전 이 모양이 싫은데 이 모양으로 바꿔야 될까요? 아, 모양이야. 수만 가지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 하나하나 다, 아니, 그건 됐고 알았고요. 내친단 말이죠. 왜? 그건 다 한 문제니까. 결국 한 문제잖아요. 전부 모양 따라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답을 알면 전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다가 죽을 때까지 언제 그 문제 따라다니면서 해결할 거예요. 이 딱 한 문제만 풀면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데 생사해탈하는데 독이 내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삼라만상의 문제가 다 일시에 사라져요. 그래서 정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멸. 나만 정멸이 아니에요. 삶 전체가 훅 정멸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딱 끊어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일시에. 나만 고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꿈 같아요. 꿈같이 경험돼요. 이 속에서 그냥 다 살아요. 반응하고 대응하고 울고 웃고 싸우고 서글퍼지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감정 있을 거 다 있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근자에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혼란에 빠져요. 정말 많은 질문들 다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 어떤 혼란에 빠질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거 확인한 사람이 근자에 한 5년, 10년 사이에 막 많아지기 시작했지. 그전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었어요. 그전엔 우리가 다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깨닫는다? 견성한다? 그러면 도인 해가지고 중생 졸업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불교에, 이제 쉽게 말해, 불교가 먹히려면 이 불교에서도 장엄문이라는 게 있어요. 장엄문, 실상문이 있고 실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있고 장엄문이 있어요. 불교의 경전은 전부 다 장엄문이에요. 이거를 장엄문이라는 건 뭐냐면 좀 장엄했다, 이게 좀 꾸몄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낸 너무 드라이하니까
너무 심플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심을 증장하려면 이걸 좀 광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고술이에요. 불교 광고술. 이게 다 지금 막 오색찬란하게 막 단청하고 막 부처님 뒤에 막 탱하로 장엄하고 이게 다 장엄문이잖아요. 절에 가면 막 온갖 막 다양한 게 화려한 게 막 펼쳐져 있고 경전 보면 어때요? 막 그냥 극락세계 가면 칠보로 막 모든 것이 건물이 전부 다 칠보 금은 보화 같은 걸로 장엄돼 있고 뭐 새들이 막 한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고 막 하면서 막 온갖 장엄을 해놨단 말이에요. 불교를.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장엄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어마어마하다 막 이런 얘기만 엄청나게 장엄을 해놔야 사람들 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어요. 이 장엄문으로 얘기할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엄문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때로는 이 장엄문을 써요. 이게 이것만 하면 공부 끝이다. 정말 생사 해탈한다 하고 모든 문제 끝이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여러분을 이제 낚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 속을까봐, 거기 그걸 법상으로 쥐고서 뭔가 거기 속을까봐, 이거는 정말 이걸 진짜 깨달았다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자리를 확인했다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조금 안심이 돼요. 아, 이 사람 진짜 확인한 게 맞는 것 같다 싶어요. 어떤 말이냐면 너무 허탈한 표정으로 정말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이걸 수가 있죠?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고 뭐 이게 뭐 어쩌라고요? 이러면서 너무 당황해. 이거는 너무 쉬워서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어이없어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 이 사람은 그 조금 그래도 이제 맞는 것 같다 싶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큰일 났다 싶은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냐면 와, 제가 체험한 것은 정말 하늘이 오색찬란하고 뭔가 막 쑥 내려가는 체험이 있었고 뭔가 막 세상이 다 극락정토로 보이고 뭔가 막 황홀한 그 체험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지금도 이렇게 성성해요 막 하면서 없었던 거 새로 막 경험하는 그럴 때는 일단 다음에 오라고 하든지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지금 만끽하든 마음대로 해라. 조금 사라질 거니까 그 사라지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보자. 그때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꼬리를 확 내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막 자신 만만하면서 도가 또 막 하면서 막 반짝하면서 큰 소리 치던 분들이 옛날에 이제 뭐 출제가 막론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한동안 이제 약간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안 보이는 시기 내지는 아니면 아니었나 하고 이제 약간 기가 죽어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 우월감 내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내려지는 그런 시기들을 또 보내게 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때 아, 내가 그냥 잘못 그때 뭔가 잘못 이게 진짜 깨달음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와, 정말 이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왜 이 자리를 확인했는데도 괴롭죠? 왜 이 자리를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생기죠? 왜 이 자리를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물어봐요. 문제가 그대로 거스란히 다 있나요? 문제가 있는데 또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쪽 측면에서는 근원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울고불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의 시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이 자리를 확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제가 그 옛날 그 원강사 있을 때 뭐 그때 뭔가 막 신심 나가지고 막 한의심이 나고 이랬던 사람들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정말 진짜 공부를 만났네 하면서 막 그냥 막 장엄문의 찬사를 막 늘어놓으면서 막 신심이 나고 신나던 분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금년사로 부산으로 떠나버리니까 막 이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되게 막 난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막
이걸 가르쳐주지 말든지 이래놓고서 가면 어쩔 거냐 막 하면서 하도 그러셔서 이제 제가 부산 내려가자마자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되게 허탈해 하면서 우왕좌왕 하면서 막 몇 년을 어쨌든 이리저리 혼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 또 이렇게 안착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시기를 이제 이렇게 다 겪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이 자리가 확실하긴 한데 자꾸 끌려가니까 이건 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건 내가 뭔가 잘못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법을. 그러면서 이게 안 할 수 없으니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번 또 이렇게 푹 한번 쉬는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찾을 필요 없겠구나 이런 어떤 확신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꾸준히 그냥 이렇게 그냥 삶을 살면서 그냥 공부하면서 여기 이 익숙한 자리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공부구나 뭐 다른 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괴로울 땐 괴로워하고 서글플 땐 서글퍼하고 싸울 땐 싸우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이 자리를 하게 됐는지 안 했는지 이 공부가 이거 갔는지 안 갔는지를 남들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경전에서도 자내증이라고 했어요.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증득되는 걸 아는 거지 바깥에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남의 눈치 보고 싫은 말 못하고 남들이 버럭 화내면 막 기가 죽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해야 되는 말은 그냥 다 하는 거야. 앞에서 다 하고 할 얘기는 다 하고 그쪽에서 오히려 막 힘으로 막 말로 세게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같이 막 붙어서 한마디 하기도 하고 막 뒤끝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할 거 다 하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본인이 속 편하죠. 근데 그 옆에서 본 사람이 저 사람 좀 옛날에 착했는데 옛날에 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 마음은 속 다 타들어갔던 거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 막 온갖 막 분별로 근데 지금 할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뒤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 성격 좀 이상해졌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착했는데 왜? 자기가 원하는 걸 바라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깨갱하게 바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황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공부가 이거 같다라는 거를 뭐 성격이 좋아지는 거 내지는 뭐 내가 원하는 법에 대한 상을 가지고 이렇게 바뀔 거야 저렇게 바뀔 거야 그런 틀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만든 법상이지 그게 진짜 법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이 법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과 천당이 하나하고 본래 하나예요. 일상 다르지 않아요. 열반과 생사가 헛된 이름이에요. 열반과 생사가 이 두 번째 자리 따라가면은 생사고 두 번째 자리 따라가지 않으면 열반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자리가 이 진실한 그냥 명확한 명백하잖아요. 이게 이 명백한 이 첫 번째 자리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러나 업습 때문에 두 번째 자리 자꾸 끌려가지만 끌려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 내 또 끌려갔네 하고 이렇게 보면서 돌아오는 이 시기를 보내는 게 보임이라 그래요. 점수라 그래요. 이 돈오후 점수의 시간을 보낼 때는 좀 명상을 종종 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다고 막 옛날처럼 막 3시간, 4시간 막 하는 명상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자주자주 생각하고 자주자주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자주자주 그냥 문득 가만히 있는 시간 그냥 문득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 그런 시간을 자주 보내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고요함 그런 방법에서는 이제 명상도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 명상이 필요한 깨닫기 전에도 물론 도움 되겠지만 깨닫는 이후에 이제 점수 뭐 나름대로의 뭐 명상이나 윗바사나 같은 게 필요 좀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절 같은 것도 뭐 몸에도 도움되고 마음에도 도움되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끊어야 할 탐진치도 없고 이루어야 할 불도도 없다. 끊어야 할 탐진치가 없어요. 이 불이송에서는 앞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탐진치가
우리 중생들에게 실제로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자리를 딱 깨닫고 나면은 탐내도 탐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꿈 깬 사람이 내가 이제 꿈을 꾸다가 문득 아 이게 자각몽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꿈속에서 조금 전까지 자각몽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 좀 전에까지 꿈속에서 돈 벌려고 막 미친 듯이 노력했어요. 회사에서 막 이것만 성사시키면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막 엄청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온통 심혈을 기울이고 막 에너지를 쓰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막 그냥 기를 썼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게 꿈인 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회사 다 때려치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꿈인 줄 아니까 그 하던 거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쓰는 것만 내려놔지고 그냥 하는 거 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 꿈인데 그거 해서 돈을 벌면 뭐하고. 이게 돈이 천억 있는 거랑 천원 있는 거랑 다르지 않잖아. 이게 꿈이니까. 꿈 깬 입장에선 다르지 않잖아요. 모양이 다른 거지. 지폐가 1, 10, 100, 1000 동그라미가 10개가 있든 2개가 있든 모양만 다른 거잖아요. 꿈이라면 그게 실제라면 그 모양만 다른 게 아니지만 마치 여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 사람은 그냥 꿈을 꾸는 속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분 그래요.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해가는 분이었는데 회사에서 집착이 더 없어요. 그전에는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별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데 언뜻 보면 게으른 것 같아. 옛날보다 게으러진 것 같은데 그냥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효율이 더 극대화된달까? 그리고 그냥 순수해지고 사람들 진정으로 위해지고 아껴주고 공심이 생기고 내 거를 챙기려는 마음보다 그냥 그때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윗사람이 보기에는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진급을 뭐 포기했다기보다는 뭐 포기하지도 않았고 포기 안 하지도 않았고 그냥 순간순간 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려놓고 산 건데 막 기를 쓰고 눈에 막 도끼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진급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 떨고 이 사람이 진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뭐지 싶은 거죠. 왜 내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뭐라 되겠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경쟁자나 떨어진 사람들은 뭐라 되겠어요? 저놈이 지가 마음 공부해가지고 뭐 좀 한소식 한 것처럼 말은 해도 그 열심히 하는 거 봤지? 지도 진급하려고 열심히 한 저놈도 욕심 있는 놈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 보기에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야. 왜 중생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니까 보고 싶은 대로 분별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도 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사 스님들이 이 자리를 확실히 깨닫고 나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라면 황금 만냥이 있으나 십만냥이 있으나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든 적든 이게 꿈 같다면 잠깐 이게 여러분 황금 만냥이 있으면 그게 진짜 내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잠깐 쓰다가 죽고 나서 그거 어떻게 내가 나 불태울 때 그 황금 만냥 같이 불태울 수가 없잖아요. 땅이 내 땅이에요. 집이 내 집이에요. 진짜 내 집이에요. 내 집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을 사는 거지 사실은. 실제 그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 관념으로 마음으로 아 서울에 내 집 있어 하는 든든함 그걸 그냥 우리는 상으로 개념으로 모양으로 그냥 취했다고 생각하는 걸 가진 거예요. 실제 그 집은 못 가져요. 여러분 집 가져본 적 있어요? 자가로 사는 사람이나 월세로 사는 사람이나 그냥 사는 건 똑같잖아요. 거기 누워 자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월세인 거죠. 자가가 없어요. 이 지구별에 우린 전부 다 임시로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거인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 삼독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탐을 내도 탐낸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 화를 내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깨달은 사람도 화낼 수 있다니까요. 깨달은 사람 화 하나도 안 내고 자비롭기만 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 진짜 도인인 줄 알았는데 화를 버럭 내면 뒤에 가서 저 사람 도인 아니야. 절대 도인일 수 없어. 도인이 저렇게 화낸다니 말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희 스님들 모여가지고 은사생님 뒤에서 욕하면서 저 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저렇게 우리를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막 이랬단 말이에요. 화내면 도인이 아닌 줄 알았으니까. 그런 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신은 이미 화내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틀 3일 내에 붙잡고 있으면서 당신한테는 화낸 바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보면 또 어제 뭔 일이 있었나 싶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모르는 이 젊은 중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와 저런 게 더 싫어. 차라리 화를 내지 말든지. 화내고 나서 자기는 새까맣게 해진 것처럼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제는 속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탐진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있는데도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이게 탐진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탐진치가 있는데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님도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옛날에 초심을 잃었다. 초심 잃었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부처님 초심 잃은 사람이에요. 왜? 부처님 초심에 처음에는 어때요? 깨달았을 때는 산에 들에서 주무셨어요. 무덤 옆에서 주무셨어요. 남들 입다가 벗어놓은 것 기어 입으면서 아주 누더기 옷 입고 주무셨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인도 전역에 있는 그 16개국 나라의 수많은 임금들이 부처님에게 절을 지어 바치고 수많은 장자, 대기업 회장들이 막 절을 지어 바치고 그리고 막 뭐 임금이나 뭐 왕, 장자 같은 사람들이 가사, 이게 경전에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가사 막 500벌을 승가에 보시하고 뭐 또 임금이 스님들 막 몇백 명을 그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이 차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 화려한 음식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어진 좋은 집, 절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는 대받았다 그랬단 말이야. 부처님 초심을 잃었다. 처음에 그 누더기 입고 거지같이 살던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저건 진짜 도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선동했다니까요. 내가 진짜 도인이다. 나는 부처님과 살지 않는다. 하면서 강화된 다섯 가지 계율을 가지고 스님이면 무조건 집에서는 지붕 있는 곳에 자면 안 된다. 누더기 옷만 입어야지 남들이 시주해준 깔끔한 가사 이런 거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강화된 계율을 가져와가지고 스님들을 선동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또 멍청하게 그걸 쫓아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또 부처님께서 사례불가 목건년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 모양으로 보면 어때요? 모양으로 보면 청렴 결백한 그렇게 청정하게 살려고 하는 대받았다가 훌륭한 중이에요. 대받았다가 부처님처럼 임금들이 왕들이 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시봉 받으면서 부처님은 오히려 가섭존자한테 가섭존자 혼자만 그냥 여전히 두타행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을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너도 그러고 살지 말고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제자들 가르치면서 제자들 시봉도 받고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저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여기에 걸리지 않고 이거 한다고 내가 막 잘났다거나 뭐 내가 더 청렴하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걸리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걸 보고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보여주기식 어떤 청렴함, 보여주기식 무소유, 또는 뭐 보여주기식 어떤 그 이런 것들에 보여지는 거에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중생들을 꼬시는 데는 자기가 일부러 너덜너덜한 거 입고 다니고 막 이러면 더 청렴 보이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대받았다 같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텅 비어 공하다라는 걸 안다면, 아, 좋은 집에 있으면 잠은 어떻고, 땅에 잠은 어떻겠어요. 거기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제 부처님은 완전히 거기서 노연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양에는 답이 없어요. 그럼 무소유한 것만 좋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러면 깔끔한 데 사는 것만 좋으냐?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러니까 거기 그 모양에 어떤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듯이 끊어야 할 탐진치도 없고 이루어야 할 볼도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탐진치가 있지만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탐진치에서 노연한 거예요. 겉모습으로 탐진치가 없는 게 아니고, 겉모습으로 계율 잘 지키는 게 훌륭한 스님이 아니고, 계율에서 완전히 노연한 사람이 진짜 도인이죠, 사실은. 그런 얘기는 뭐 불교 역사 속에 너무 많죠. 뭐 처음에는 계율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계율이나 그렇게 청빈하게 사는 걸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겉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부처가 들어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공부는 불교가 뭐 사회복지센터입니까? 아니면 불교가 뭐 외부로 뭐 광고하는 단체도 아니고, 불교는 깨닫는 곳이에요. 그냥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불교의 핵심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불교의 본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사회복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 근데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건 이 본분사. 자기가 누군지 이 본분사를 깨닫는 거. 이게 1번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걸 어느 정도 획득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부도 마지막에서 다시 중생 속으로 들어가듯이 이 법을 가지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또 이 내가 완전히 깨달아서 중생 속으로 들어갈 여건이 안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렇다면 즉 내 인생의 1번인 거예요, 이 공부가. 내가 아직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본래 다 부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공부가 1등이 1번이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마음 자세, 그 자세가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최우선으로 하면 그 사람이 공부인이고 수행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탐내고 속내고 어리석은 이게 있을 때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루어야 할 불도가 없어요. 그냥 이거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분별하는 거에만 주목하니까 그런 거지만, 이 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 법을 확인하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볼 때 이 법이 드러나고 있죠. 볼 때 이게 직진심이에요. 볼 때 보는 눈이 확인되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이게 직진심이에요. 스님들이 이것만 직진심이 아니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지하철에서 온갖 소음이 들리고, 커피숍에서 어떤 백색 소음이 들리는, 이게 다 직진심이에요. 문득 명상이 뭐가 명상이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부터 여기 땅에 사는 게 명상이 아니라, 문득 매 순간순간 문득 다 내려놓고 잠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냥 그것을 아무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비추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걸 비추고, 들리는 소리를 비추고, 소리를 그냥 그 비춘다는 건 뭐냐, 소리가 왔다 가는 걸 왔다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울처럼 소리를 내버려 두고, 보이는 걸 내버려 두고, 판단하지 않고,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그 생각을 그냥 비추고.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순간순간 힘을 빼고 잠시 지금 여기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자리에 잠깐 있는 거예요. 그게 입바사나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 자리를 하긴 하고 나서 입바사나를 하는 것은 이 법의 자리에서 하는 입바사나고, 쉽게 말하면 그냥 하는 입바사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갈고 닦다 보면 그 결과 깨닫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하다 보면 깨닫겠지.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수행이잖아요. 인과가 있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깨닫는다. 이런 게 생긴다고 믿는 윗바사나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딱 확인하고 난 사람의 윗바사나는 뭐겠어요? 다예요, 이게. 이게 법이에요. 이게 열반이고 이게 해탈이에요. 이루어야 할 불도가 따로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법이 없어요. 이걸, 아, 이거를 내가 잠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 결과 깨닫겠지. 이 결과 어떤 체험이 일어나겠지.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보면 보는 그대로가 법이고,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가 법이고, 한 생각 일어나도 그게 법이고, 법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마음법이. 다 하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법 하나 돌아온단 말이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니 자연히 성스런 지혜가 뚜렷하구나.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자리잖아요. 이 첫 번째 자리는, 그죠? 아까 말했듯이 이 첫 번째 자리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잖아요. 여기서는 이거 분별하는 자리에서는 다 다르지만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잖아요. 모양을 따라가면 다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모양을 따라가면 저는 뭐 스님이고 머리를 깎았고 승복을 입고 있고 뭐 이게 다르잖아요. 남자고 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분별을 따라가면.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이 하나를 써서 보고 듣고 평등하단 말이에요. 완전히 평등해요. 그러면 스님하고 나하고만 평등하겠어요? 부처님하고 나하고 평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 알겠습니다 스님 깨닫고 나면 평등하단 소리죠? 그게 아니에요. 깨닫든 안 깨닫든 부처예요. 깨닫든 안 깨닫든 왜? 늘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게 부처님하고 나하고 부처님이 여기 앞에 나타난다면 막 내가 부처님을 막 감동감동에 젖어서 막 떠받들면서 감히 내가 부처님 옷깃도 잡는 게 불경스럽습니다 하면서 막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냥 방편으로 막말로 하면 지도 이거 쓰고 있고 나도 이거 쓰고 있는데 똑같은 대평등 아닙니까? 부처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렇게 딱 떠받들고 이거는 둘로 나누는 걸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예의법으로서 하는 거죠. 황벽스님이 그랬듯이 황벽스님이 부처님께 이렇게 절을 하니까 행자가 법문은 잔뜩 들었단 말이에요. 황벽스님한테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맨날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자가 황벽스님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행자 젊은 행자가 왕이 될 사람이 와서 행자하는 친구니까 건방지게 묻는단 말이에요. 아니 스님 도인 스님이라는 분이 부처님한테 절을 합니까? 내가 부처고 부처가 안 되고 절을 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황벽스님이 일상의 해법이니까 그냥 한다. 법은 법이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이치는 이치지만 현실은 현실,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이 법계 이 현실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현실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공중 도덕, 윤리 도덕 다 지켜야 돼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 사람이나 막 내 몸인데 끌어안는다. 감옥 가죠. 성추행범으로. 현실적인 지켜야 될 건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근원에서는 평등하게 둘이 아니에요. 부처님과 우리가 평등하게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스님들 보면 막 그러니까 이게 일상의 예법이 그러하니 큰 스님하고 이렇게 그냥 예절을 지켜주는 거지. 거기 우리가 막 그냥 막 마음으로 이게 뭐랄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네요. 이렇게. 현실에서는 내가 그러한 믿음을 저분의 법을 보고 그 법에 대한 믿음으로써 그분을 정말 내가 확 굴복하고 딱 따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게 내가 딱 이 자리를 확인한 이 자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것도 따로 없는 거죠. 사실은 다르지 않은 거죠. 이 근원에서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현실은 현실대로 그냥 해주고 근원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저 20대 때 제 선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선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누가 이제 그 옆에 어떤 분이 처음에 내가 처음에 이제 군에 입대하자마자 막 그냥 그 뭐 법 그 부대 법사님으로 갔는데 또 사단장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막 떨리더라면서 와 이게 중위가 지금 투스타한테 들어가는데 얼마나 떨리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선배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왔을 때 그걸 보고서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대출가인인데 고작이 계급 같은 거 때문에 내가 이게 쫄리는 마음이 내가 너무 재수가 너무 아주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러고서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비춰봤대요. 이게 수행자가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생각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그랬다 그래요. 야, 내가 수행자인데 현실로서는 내가 할 도리는 하고 지켜야 될 건 지키고 도리는 다 하되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정말 내 부처나 모든 일체 모든 부처가 도리 아닌데 아니 뭐 장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관이 오고 대통령이 와도 나와 다르지 않은데 내가 거기서 내가 쫄린다는 게 이게 수행자로서 이게 가당키한 일이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으로 다짐을 했대요. 누가 와도 뭐 장군의 할아버지가 와도 나와 다르지 않다. 내가 현실에서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내 마음에서 내가 그래서 그분의 방편의 표현으로 그 방편의 표현으로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야 이네 마음에서는 내가 어디도 내가 밀리지 않는다 하고는 나는 마음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의 한 측면으로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막 그냥 강하게 막 뭐라고 하려고 해도 내가 한수 그렇게까지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뭐 그거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똑같아요. 제가 이제 다행히도 이렇게 스님 생활하면서 그 좋았던 점은 뭐냐면 세상에 온갖 우리가 높다 낮다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 층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는 행운을 누렸겠죠. 워낙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요. 결론 진짜 높다는 사람도 만났거든요. 진짜 돈 많다는 사람도 만나고 진짜 막 그냥 자기 그 암안에 어찌 보면 암안이 가득하고 어찌 보면 막 그 자존심 세고 내지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자부심도 많고 이런 분들도 막 온갖 사람들 다 만나봤었어요. 근데 그 결론 정말 다르지 않아요. 진짜 똑같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우리처럼 유치하고 똑같이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사람은 겉으로는 보면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정말 뭐가 와도 눈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눈동자가 흔들릴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는 막 당당한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딱 나가고 나면은 기가 푹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나가고 나면은 벌벌벌 떤다니까요, 누구나.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떨어요.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사람일수록 그거 잃을까봐 잃을 게 많잖아요. 그거 잃을까봐 더 쫄리고 더 두려워해요. 근데 차라리 없는 사람은 이게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뭐 뺏을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또 마음도 이미 딱 비워버렸으면 그러니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구나. 다 똑같은 아상 이 부서지기 쉬운 아상 에고 이거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밖에 없구나. 좀 측은한, 안쓰러운 중생들 뿐이구나,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게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사람이 있을 뿐이지 돈이 많고 적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현실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현실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근원에서는 모두 다 평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원에서는 이 법의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으니까 현실의 모양이 다른 거지. 이건 다르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니 자연히 성스러운 지혜가 뚜렷하구나. 이 성스러운 지혜는 이 대평등의 지혜예요. 이 지혜가 뚜렷해지면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삼천 대천세계가 다 하나로 돌아가요. 이 하나로 딱 귀의를 한단 말이죠.
육진 경계에 오염되지 않으니 말씀마다 오로지 무생법에 개합한다. 육진 경계, 육진 여섯 가지 티끌 경계, 눈으로 보이는 색경, 색이 보이는 경계, 귀에 들리는 소리, 성경, 서리, 성, 소리라는 경계, 또 코로 냄새 맡는 향이라는 경계, 입으로 맛보는 미라는 경계, 미경, 감촉하는 촉이라는 경계, 촉경, 생각이라는 생각의 대상, 법경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여섯 가지 경계, 이 여섯 가지 경계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 어떤 경계가 나와도 그걸 비추는 자리에 있으니까 거울이 똥을 비춰도 인상 찡그리지 않고 아름다운 걸 비춰도 좋아하지 않듯이 그냥 비추는 이 자리에 있으면 경계 모양이 달라지는 게 상관없잖아요. 뭐가 보이든 똑같이 비출 뿐이잖아요. 그 육진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대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소리 누가 나한테 얘 나쁜 놈 하든 좋은 놈 하든 똑같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잖아. 이 자리에 있으면 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지 않고 욕하는 것과 칭찬하는 게 다르지 않죠? 이 자리에 딱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으면 그걸 다르게 생각하는 거 분별 따라가면 다르잖아요. 그 모양, 내용, 개념에 따라가면 다 다르지만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늘 한결같은 그 경계 따라가지 않는 이 굳건하게 늘 비추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한결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진 경계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지 않죠. 들리는 소리에 휘둘리지 않죠.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어떤 생각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거에 끄달리고 들리는 거에 끄달리고 생각에 끄달리죠. 어떤 느낌에 끄달리고 이게 제일 많이 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문각지래요. 보이는 거, 문, 들리는 거, 각, 아는 거, 깨닫는 거, 느끼는 거, 지, 아는 거 이런 거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가 평등해지죠.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 일체의 경계가 평등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거울이 비친 경계일 뿐이지 그건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모양일 뿐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내가 천억을 버는 것과 천억을 날린 게 똑같다니까요. 내가 병에 걸려 내일 모레 하는 사람하고 젊고 건강에 쌩쌩한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죽음과 삶이 똑같다니까요. 완전히 평등해요. 보이는 경계가 평등하게 돌아온다니까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 말기암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나 당신 복권 당첨됐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나 그 소리잖아요. 소리. 소리란 경계에 끄달리면 지옥과 극락이잖아요. 이 두 말은 그죠? 당신 말기암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바로 지옥으로 가죠 우리는. 그 소리라는 경계에 끌려다니면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지옥 가요. 그리고 또 갑자기 어? 복권 당첨됐습니다. 그 갑자기 천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소리라는 경계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추는 이 자리에 있으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복권 20억에 당첨됐습니다. 이 말이 법이고 말기암입니다. 이 말이 법이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 몸에게는 내가 죽는 게 중차대한 문제고 돈 있고 없고가 중차대한 문제니까요. 나와 내 것, 아와 아소가 중요하니까 이게 나면 근데 이 비추는 이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인 줄 알면 이거는 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 허공성 그래서 황벽스님이 이 허공이 가로파로 법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허공이 자기인데 이 허공 온 우주법계 허공 전체가 자기인데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듯이 이 돈은 성인은 사람 죽고 사는 거를 추구라고 해서 지푸라기 장난감 지푸라기 강아지,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만도 못하게 본다. 아니,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가 이게 뭐 죽든 살든 뭐 불이 타든 상관이 있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건 전부 다 이 소리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졌죠. 근데 그냥 법의 자리에서 보니까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이런 생겨나면 어떻고 사라지면 어떻겠어요. 생이 있어요, 멸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있든 없든.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졌잖아요. 이거랑 여러분 몸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몸도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성인이라면 이거 뭔 상관을 하겠어요. 이게 태어나든 죽든 뭔 상관을 하겠어요.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아닌데.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가 지푸라기로 강아지 잘 만들어가지고 태워 없애든 칼로 잘라 없애든 칼로 목을 자르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고, 미국에서 뭐 영하 40도, 50도까지 강추위가 와서 사람이 몇십 명이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법시는. 법계에서 막 하늘이 막 그냥 눈물 흘리는 거 봤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구가 폭발을 해도 이 법에서는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훼손될 수가 없어요. 본래 태어난 적이 없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열의 여거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우리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죠. 이거를 분별로만 들으면 어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이게 감당되는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분별에 머리로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걸 체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진 경계에 오염되지 않으니 말씀마다 오로지 무생법에 개합한다. 이 육근 경계에 오염되지 않으면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무생법, 본래 남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래 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없어요. 살아도 자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을 축으로 알죠. 본래 생겨난 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생겨난 바가 없어요. 무생법, 무생법인. 죽어도 죽는 일이 없어요. 일어나도 일어난 일이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한결같죠. 그냥 한결같이 평등하죠. 여여하죠.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무생법인이라는 이 자리에서 그냥 법을 설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다 그냥 법에 어긋나지 않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경계 따라, 근기 따라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막 그냥 장광설을 설해도 그냥 이 자리에서 설하는 거면은 그게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